열차에서 거의 기절했다가 지금 도톤보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 장난 아니고 저기 보면 다 똑같은 포즈하고 있는 장소가 브리코라고 써있죠. 브리코상 인 별명이 간판인데 그냥 광고판인데 저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약간 청계초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내려가서 먹어보면 되게 지저분한 거. 근데 이 근처에 제가 아는 타코야키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제가 또 하지 말라는 건 잘해서 이걸 사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서 먹으면 문어도 훨씬 크고 비주얼이 좀 다른데 뭐 타코야키는 저랑 좀 비슷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들 때 여러분 봤죠? 되게 대충 만듭니다. 이거 대충 막 생겼는데 동그래진다 싶을 때 계속 굴려. 그럼 동그래져. 또 뭔가 겉만 번지르르한 대충 만들어진 나와 같다 할까? 제가 먹어본 타코야키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짠, 호텔뷰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드에서 놀이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아침 수업 있는 것보다도 빨리 일어났어요. 자, 일단 다들 해리포터 쪽으로 뛰는 것 같아서 모자를 사겠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했나요? 제 큰 머리를 훨씬 더 큰 모자로 커버했습니다. 일단 저 도라에몽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도라에몽이 4D인데요. 그 VR 쓰고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 VR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났습니다. 아, 이래서 역시 여기로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이곳에서 오면 놀이기구도 재밌는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볼 것도 많아가지고 좋아요. 거기 골목길에 스파이더맨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여기였나? 죽었나봐요. 어? 찾았다. 거미새끼. 이 마크를 찾으시면 이렇게 거미새끼. 여기가 미니언즈 마을인 것 같다. 주라기 공원 옆에서 공룡다리를 팔길래 근데 예전보다 약간 작아진 것 같긴 해요. 아시겠죠? 아, 이제 약간 좀 무서울 지경입니다.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서 있을 때만 비가 잠깐 오고 나오면 또 멈추고 플라잉 다이너소어라고 되게 신기하게 갑니다. 이거는 공룡한테 납치돼가지고 끌려간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출발할 때 이제 잡혀가는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 내가 배가 땅에 다 있는 거지.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면 상대방의 응고를 보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 눈을 전혀 안 감고 타는데 이거는 위에서 잠깐 눈을 감아야 됩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후지큐 하이랜드 갔을 때는 극강의 외로움이 아니지. 극강의 무서움 때문에 좀 외로웠는데 여기는 볼 게 많아가지고 약간 외로울 틈이 없고 지금은 마리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장난 아닌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너무 만화 같지 않나요? 와, 진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약간 인정해줘야 돼.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누가 사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카레를 시켰습니다. 컨셉은 미니언즈고요. 맛이 그다지 기대되진 않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는 해리포터도 가야 하는데 제가 아직 30대지만 30대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팔팔할 때 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그래도 한 5시간 정도? 문제는 이게 젖었더니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스펀지거든요? 목이 꺾일 뻔했어요. 얘도 감당이 안 되고 해가지고 여차여차 이제 도쿄로 가야 해서 놀이공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대학교 탐방을 빙자한 놀이공원 탐방기 이게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조금씩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체력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경험했고 재밌게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